예,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난번에 두바이에서 열린 덴탈 익지비션에서 했던 강의 슬라이드 중에 일부를 이용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당시 제가 발표했던 것이 Paradigm Shift on Ridge Augmentation in Implant Dentistry입니다. 오, augmentation이 빠졌네요. 다른 말로 그냥 Advanced Ridge Augmentation을 어떻게 하면 쉽게 할수 있을까? 바로 이게 제 강의 제목이었습니다. 예정대로였다면, 우한 바이러스 문제가 없었다면, 아마 지난주에 저는 AO에서 Simplified Surgical Management Using Sticky Wound for Advanced Ridge Augmentation이라는 제목으로 메인 포디움에서 아마 강의를 할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이 세미나가 취소되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일찍 시애틀에 들어갔습니다만은 시애틀 있는 동안에 학회 캔슬레이션 이메일을 받고 굉장히 당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뭐 조직의 재생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중요 네 가지 팩터가 필요하다고 하죠.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프라이머리 운드 크로즈인데 이건 제가 아까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드렸습니다. 그렇죠? 성공적인 조직의 재생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이 바로 고리식재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고리식재가 제자리에 잘 고정이 되었을 때 우리는 결과가 양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리식재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블락분을 쓰기도 하고 이 골텍스 멤브레인, 타이타늄 레인포스트 골텍스 멤브레인과 본텍을 이용해서 고정하기도 하고 메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저도 이런 수식들을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많이 애용을 하였습니다만 지금은 이런 수식을 사실상 거의 하지 않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비싼 골텍스 멤브레인이 살 여유가 된다면 그 돈으로 등산복을 사서 하이킹을 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침본이나 레무스본, 일리악본 등을 이용해서 리저 어그멘테이션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침본을 이용해서요. 호리존탈 어그멘테이션 혹은 플레이트본을 이용해서 리저 어그멘테이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에도 유행이 있나 봐요. 이런 수식을 저는 안한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다시 이렇게 레이무스본을 하베스팅해서 플레이트로 만들어서 하는 수식이 다시 최근에 유행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사실입니다. 바리온 테크닉이죠. 보니 플레이트 테크닉. 대부분 그런 케이스들을 보면 임플란트를 동시에 심지 않고 본그랍을 먼저 하고 보니 플레이트 테크닉을 이용해서 먼저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저는 이런 테크닉을 하신다면 임플란트를 동시 식립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굉장히 예후가 좋고요. 환자한테 수술 횟수를 줄일 수가 있고요. 환자의 이덴출러 스피어리어들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페이션트 오리엔티드 프랙티스를 항상 우리는 고려해야 됩니다. 문제는 침본이나 일리악본 뭐 혹은 뭐 레무스본을 하베스팅하고 난뒤 항상 이런 문제점이 자주 생길 수가 있다는 것. 이렇게 에키모시스가 생기게 되면 한달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환자의 라이프 퀄리티는 굉장히 떨어지게 되죠. 다른 아피스에서 레이무스본을 하베스팅 하다가 핸드피스 버거가 미끄러져서 아테리를 다쳤습니다. 엄청난 블리딩이 나왔었습니다. 눈 옆에서부터 뇌까지 부었습니다. 제가 아테리를 찾아서 클램핑하고 타이를 하고 난 후에 환자는 2박 3일 정도 입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블러드 로스를 컴펜세이션 받았죠. 그래서 이런 수식을 한번 하게 되면 환자와 의사 간에 이런 컴플리케이션이 생기면 환자와 의사 간에 어떤 랍본은 완전히 무너진다고 봐야죠. 그래서 오토 블락이나 플레이트본 이런 것들은 본 슬라이드에서 보여지다시피 단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오랄렌 맥실로페이셜 서저지만 이제 이런 걸 임플란트 수식에 도입하지는 않습니다. 일리악본인 경우에는 초기에 약50% 가까이 흡수가 온다 그러죠. 레무스본이나 침본을 이렇게 사용하는 걸 블락으로 사용하면 초기에 약 27% 정도 흡수가 온다고 합니다. 이 서전들은 챌린징한 케이스를 치료해서 다른 동료 의사들한테 보여주고자 하죠. 환자들은 어떤 환자들도 이런 인베시반 서저리를 받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친분과 뭐 여러 블락본을 이용해서 어그멘테이션 하시는 선생님들 자기 가족한테는 그런 치료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임플란트 서저리는 가능한 간단하고 심플해야 됩니다. 그래서 블락본 그랍트가 더 이상 3D 어그멘테이션의 필수 요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이미 오래전에 블락본은 임플란트 어그멘테이션 서저리에서 임플란트 관련된 어그멘테이션 서저리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메시나 블락본을 쓰는 이유도 바로 솔리드 스페이스 메인터넌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러한 메시나 타이타늄 메시, 블락본 혹은 뭐 골텍스 멤브레인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솔리드한 스페이스 메인터넌스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스티키 본을 이용한다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페이션트 오리엔티드 서저리를 해야지 어떤 서전스 오리엔티드 서저리를 하는 것은 환자 입장에서 좋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스 프린시플을 따르자. Keep it smart and simple한 서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티키 본과 텐션 프리 수추와 CGF 멤브레인 혹은 콜라겐 베리엄 멤브레인만을 사용해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를 좀 보겠습니다. 58세 여자분인데요. 골폭은 1에서 한 3mm 정도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 많은 서지컬 메소드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죠. 복잡한 것부터 쉬운 것. 저는 나이가 있는 환자한테 쉽게 가기로 했습니다. 굳이 뭐 오토블락본, 레이모스를 하베스팅해서 여기서 다시 뭐 박싱을 해서 그죠? 쿨이 플레이스 테크닉을 한다든가 시간 낭비하는 그런 테크닉보다는 환자한테 빨리 보철물을 줄 수가 있고 환자가 빨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수 있는 수식으로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리지 스플릿이나 이런 할 경우에는 경호자선 즉시 보철이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냥 일단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조금 날카로운 부위는 제거하고요. 이쪽에는 심한 디펙트가 관찰됩니다. 박할 쪽에서 봤을 때, 레벨 쪽에서도 관찰되죠. 스티키 본은 미니 임플란트를 3개 넣었습니다. 저는 니치 어그멘테이션 했는 환자한테서의 즉시 보철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오래전부터 미니 임플란트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제가 2002년에 아주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험블한 책인데 2002년에 미니 임플란트를 이용한 적시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좀 부끄러운 책입니다만 지금 와서 보면 자 임플란트 주위에 하나의 덩어리의 스티키본을 쭉 이식해 줍니다. 멤브레인을 사용했습니다. 사실 멤브레인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CGF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같은 판초 테크닉 같은 개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시 보철합니다. 이때 덴처는 완전히 릴리프해서 본 어그멘테이션 했는 쪽은 어떤 로딩이 가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수술 후의 사진이고요. 7년 기능 후 사진입니다. 임플란트 프랫폼 위로 보니 여기 약간 흡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주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지 폭이 아무리 좁아도 우리가 조금 더 마인드 체인징만 한다면은 쉽게 환자한테 즉시 보철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스티키본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제가 20년 전부터 사용했던 이런 뭐 플라텔리트, 리치 플라즈마 이런 방법도 있겠죠. PRP 요즘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은 피를 뽑는 것을 두려워하는 환자 혹은 피 뽑기가 귀찮으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상품화된 어떤 이런 퍼티본을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과거에는 이 오소블라스트를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10여 년 전에는 정형외과용으로 오스패딩용으로 나온 것인데 치과용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나중에 이 뼈가 치과용으로 다이노그라프트라는 이름으로 또 유사하게 나오게 했습니다. 좀 가격이 비싸다, 코스트가 비싸다는 것 빼놓고는 장점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흡수가 좀 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 뼈는 이 인체 내에 뼈가루 내에 그 리버스 썰말 페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핫 템퍼레처에서는 다소 솔리드해지고 단단해지고 로 템퍼레처에서는 좀 차가운 온도에서는 소프트해지는 그런 리버스 썰말 페이즈의 캐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한국에서 새로 나온 뼈인데요. 아주 좋습니다. 제가 최근 임상을 해보니까 굉장히 보바인 부분입니다. 이 뼈는 흡수가 좀 오죠? 동동거리기 때문에. 이 뼈는 디미네랄라이즈드 알로그라프트와 미네랄 알로그라프트의 혼합입니다. 그래서 흡수가 좀 오는데 보바인 부분을 좀 많이 보바인 부분은 흡수가 좀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들기도 쉽습니다.
과거에 올소 블라스트하고 한번 사용했던 것을 한번 케이스를 볼까요? 자, 이 상태로 왔습니다. 심한 디펙트가 있고요. 자, 교환면 사진입니다. 오클루잘 뷰를 봤을 때 디펙트가 심하죠? 선생님들은 많은 뭐 이런 경우 요즘도 뭐 보니 플레이트 테크닉 두 레무스를 하베스팅해서 레무스 본을 하베스팅해서 양쪽에 앞쪽과 뒤쪽에 보바인 본을 플레이트를 넣고 고정을 하고 본그랍을 하고 슈츠하고 몇달 후에 다시 늘어서 임플란트 넣고 이런 복잡한 수식을 고려할 수도 있겠죠. 메시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수식을 환자 오리엔티드 프랙티스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는 했지만은 심을 쓰실 때 임플란트를 심습니다. 임플란트 플랫폼 위치는 프로크시멀 본보다 1mm 정도 깊게 혹은 시멘터 에나멜 인접한 치아의 시멘터 에나멜 정션보다 2~3mm 깊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스루 앤 뚜루 디펙트입니다. 자, 위치는 교환면에서 봤을 때 아주 양호한 것 같고요. 오소 블라스트를 먼저 올려주었습니다. 오스티어 인덕티브한 성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흡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다 보바인 본을 같이 올려줘서 보바인 본하고 올소 블라스트를 믹싱해서 젤 타입 본, 퍼티 본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콜라겐 멤브린 쓰지 않았고요. 원 스테이지로 했습니다. 당일날 봉합을 했고요. 수출을 했고 그 다음날 보철물을 올려준 상태입니다. 10개월 후에 환자가 돌아왔습니다. 최종 보철물 10년 후의 사진입니다. 마지막 본 리섭션은 아주 미세하고요. 라비알 쪽에 고리시제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스티키 본의 장점이죠. 어렵게 수술하지 않아도 쉽게 수술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골 재건에 있어서 우리가 스티키한 상태의 뼈 혹은 퍼티한 뼈를 쓴다면 멤브레인 자체도 꼭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 케이스에서 보시다시피 최근에 나왔던 보바인 본인데요. 제가 요즘 임상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뼈는 콜라겐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셀라인을 혹은 AFG를 혹은 비너스 블라드를 아주 조금만 a few drop of 셀라인을 넣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많이 셀라인이나 비너스 블라드 AFG를 혼합하게 되면 솔리드한 본이 만들어지지 않고 좀 리퀴드 본이 만들어집니다. 조금씩 넣고요. 혼합해서 믹싱을 하시면서 부족하다 싶으면 추가해서 셀라인이나 뭐 비너스 블라드 이런 것을 넣어서 다소 뻑뻑한 덴스하고 솔리드한 덩어리뼈를 퍼티한 뼈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흔들어 주셔도 움직이지 않는 뼈를 우리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거의 스티키 본하고 저의 오리지널 스티키 본하고 유사한 물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드는 퍼티 타입의 보바인 본은 만들기가 쉽고요. 피를 안 뽑아도 되죠. 그리고 어떠한 디펙트에도 쉽게 위치시킬 수 있으며 힐링되는 기간 동안 움직임이 없습니다. 도망가지 않죠. 마이그레이션이 없고요. 서지컬 타임이 당연히 짧아집니다. 뼈 이식 자체가 쉽기 때문에 코스트 이펙티브합니다. 퍼티한 알로그랍보다는 많이 저렴하죠. 케이스를 몇개 보겠습니다. 심한 디펙트가 오리엔탈 디펙트가 보이고요. 수직 디펙트도 같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풀 스티키니스 플랩을 열었습니다. 뭐 쿠리 테크닉이라든가 블락볼 메시 이런 복잡한 테크닉을 고려하지 마시고요. 그냥 심플한 키스 프린시플에서 임플란트를 하시는 것이 환자나 선생님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복잡한 수식을 할수록 실패 가능성이 높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환자의 관계에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드릴링을 하고요. 언더오스토토미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심고자 하는 임플란트 직경보다 약 1mm 좁게 드릴링을 마치시고요. 뭐 가이드 수술을 하셔도 좋고 그건 선생님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이 가이드, 마이 브레인 가이드 수술을 많이 선호합니다만은 첫 번째 드릴러는 반드시 사이드 커팅 드릴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좁은 오스티오토미를 하는 것이 좁은 치조 쪽에서 유리합니다. 린드만 볼 이런 거 사용하시면 좋죠. 자, 임플란트의 최종 위치는 이 경우는 4mm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만 3.75도 좋습니다.
최종 위치는 인접한 프록시멀 본보다 1내지 2mm 깊게 혹은 시멘트 에나멜 정션보다 2, 3mm 깊게 식립하시면 됩니다. 언더 오스토토미를 했기 때문에 좁은 치족을 해서 임플란트의 초기 고정은 아주 양호하게 나옵니다. 30Ncm 이상만 나오면 사실 즉시 보철을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좀 더 즉시 보철이 초기 고정이 좋더라도 즉시 보철이 좀 부담스러우신다면 물론 서브멀지드 테크닉으로 가도 됩니다. 이 케이스는 뭐 70 이상의 초기 고정이 나왔습니다. GBR을 좀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이 케이스는 제가 원 스테이지, 투 스테이지로 한 것 같습니다. 교환면 사진이고요. 산타 1을 올려서 보코 팔레탈 리치 어그멘테이션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버 이 산타를 올림으로써 텐팅 어그먼트를 올림으로써 오버 그래프팅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릴리징 인스를 합니다. 릴리징 인스를 할 때는 반드시 뉴 블레이드를 사용하시고요. 양쪽에 만든 버티컬 인서전보다 더 길게 형성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릴리징 인서전이 반드시 버티컬 인서전 2, 3mm 이상 넘어서 오버 익스텐션 되어야 됩니다. 이 경우 AFG를 넣습니다. AFG를 소량 넣고요. 몇 방울만 넣고 뻑뻑하게 믹싱하면서 필요하면 추가로 더 믹싱을 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퍼티한 상태에 댄스한 퍼티본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레비아 쪽에서 먼저 이식을 하고요. 구개척에도 팔레이탈 쪽에서도 본그랍을 충분히 이식을 합니다. 멤브레인 대신에 CGF 멤브레인을 올려줬습니다. 이게 판초 테크닉도 좋은 인디케이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스테이지 하는 것도 좋은 테크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두 장의 CGF 멤브레인을 올려주었고요. 콜라겐 멤브레인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슈트를 했습니다. 반드시 고리식 전에 릴리징 인시전을 하셔서 페르스타일 릴리징 인시전을 하셔서 바칼 플랩, 레비알 플랩이 팔레이탈 플랩으로 10mm 정도 오버래핑이 되는 거라고 먼저 확인을 하시고 본그랍 후에는 레비알 플랩이 팔레이탈 플랩을 2, 3mm 오버래핑 되는 걸 확인하고 난 후에 봉합을 수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출을 끝냈고요. 수술 후의 사진이고요. CT 사진입니다. 자, CGF 멤브레인 수출했고요. 자, 11주 후에 약 두 달, 약 3개월 지기 전에 사진입니다. 많이 두터워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드에서 봐도 똑같은 두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3개월 후, 11주 후 CT에서도 보시면 퍼티본이 임플란트 플랫폼 위로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수술 직후, 수술 후죠. 이게 이제 스티키본, 퍼티본의 파워죠. 특별한 복잡한 장치물 없이도 이런 좁은 치조골에 해서 간단한 수술로서 얼마든지 좋은 효과를 가졌습니다. 또 산타를 위치시킴으로써 연조직 압력이 임플란트 주위에 이식했던 뼈에 대해서 압력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본을 잘 유지시켜주죠. 11주 후에 열었던 조금만 플랩을 열었고요. 템포라리 보철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동영상도 커머셜 퍼티 보바인 본을 이용한 케이스인데요. 심한 수직 정대술이 요구되는 케이스였습니다. 풀 시크너스 플랩을 열었습니다. 진지발 크리스탈 인시전을 형성하고 난 후에 두 개의 버티컬 인시전을 무코 진지발 정선을 지날 때까지 익스텐전을 시켜주시고 반드시 블레이드는 페리스튬을 자른다는 느낌보다는 본을 자른다는 페리스튬 하방의 본을 자른다는 느낌으로 페리스튬을 잘라줘야 클리어 페리스탈 컷이 나옵니다. 링괄 플랩은 블런트 다이섹션으로 이렇게 쉽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블레이드를 사용하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블레이드는 사용하셔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링괄 플랩 안에는 링괄 러브라든가 서브링괄 아트리 등 중요한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블런트 다이섹션을 올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펜을 이용해서 골폭은 한 2, 3mm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펜을 이용해서 드릴링을 하시고 본핀을 넣고 패스와 그압을 오클루전을 확인해 봅니다. 7mm 그리고 10mm 본펜을 이용했습니다. 소구체는 7mm, 대구체는 10mm나 9mm 본펜을 이용해서
드릴링을 들어갑니다. 교합을 확인을 하고 본핀을 제거합니다. 드릴링을 언더스토텀을 했습니다. 릴리징 인시전을 해서 바칼 플랩이 링구알 플랩을 10mm 이상 오버래핑 된 것을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스티키 본을 이 경우는 셀라인을 이용해서 스티키 보바인 본을 만들었습니다. 소량의 셀라인을 뿌리고요. 빡빡하게 솔리드하게 솔리드 퍼티 본을 만들어 줍니다. 예. 흔들어 보십시오. 움직이지 않죠. 예,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요. 초기 고정이 아주 우수합니다. 자, 앞에는 산타 1, 뒤에는 산타 2. 수직정 대수를 위해서 산타 2를 식립하였고요. 임플란트의 플랫폼 위치는 프록시멀 본보다 1-2mm 깊게 들어갔습니다. 심한 수직정 대수 약 5mm 정도의 디펙트가 보입니다. 조금 전에 만들어둔 퍼티 상태의 보바인 본을 올려줍니다. 웻핑거로 본을 눌러주면 쉽게 어댑테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슬쩍에도 충분한 양의 고리식재를 올려줍니다. 셀라인 이리게이션을 하였지만 본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수직정 대수를 할 때 저는 콜라젠 배리어를 같이 올려줍니다. 콜라젠 배리어 올려주고요. 뭐 본택이나 멤브레인 스테빌레이션 수치 이런 시간이 걸리는 복잡한 수식은 하지 않습니다. 스티키 본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가집니다. 자, 이 수치하기 전에 바칼 플랩이 링구알 플랩을 2mm 이상 오버래핑 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 난 후에 매트리 슈츠와 인터럽티드 슈츠를 혹은 컨티뉴스 인터락킹 슈츠를 이용해서 봉합을 합니다. 수술 후에 방사선 사진이고요. 수술 후에 컨빔 시트입니다. 자, 10주 후의 사진입니다. 보십시오. 오, 플랫폼 위로까지 산타의 카바스크루 위에까지 본이 도망가지 않고 잘 유지된 거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리치 어그멘테이션 할 때 Think outside the box. 더 이상 고전적이고 클래식하고 올드한 인베시브한 테크닉, 골텍스나 메시나 리지 스플릿 이런 테크닉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블락본 더 이상 사용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런 보니 플레이트를 이용한 테크닉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는 좋은 결과를 가질 수가 있고요. 텐팅 스크루를 넣을 수 있다면 임플란트를 동시에 심는 것이 더 좋습니다. 메시도 거의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이제 생각됩니다. 이런 식으로 본택으로 골텍스로 고정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콜라젠 멤브레인에 큰 임상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수술은 쉬워야 합니다. 리저그먼테이션 쉬워야 합니다. 그래서 키스 프린시플 지키시기 바랍니다. 제 4회 어드밴스드 코스를 저희들이 베트남에서 시작합니다. 이번엔 이 코스에는 닥터 진킴도 스페셜 인스트럭터로 초청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저희는 이 코스에서 40 사이누스 어그멘테이션과 70 리지 어그멘테이션 그리고 300개의 임플란트를 8분의 참가 선생님께서 4일 동안 다 소화했습니다. 지금은 이 코스는 다른 코스와 달리 환자들한테 보철물이 제공되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베트남 쪽에서 거의 모든 환자의 보철물이 다 만들어서 환자들한테 제공되었습니다. 사실 엄청난 양의 수술을 8분의 호주 선생님들하고 저희들이 마쳤습니다. 100명이 넘는 환자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마치고 난 후에 기념 사진을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해주셔서.